닭고기당님 10개월 구독 감사한다고 하십니다. 시자MD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지몽 아닙니다. 또리터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걸전 예 볼 수 있죠. 전 원래 5시간만 자요. 오늘 동숲 안 합니다. 요즘 와우 안 합니다. 연걸전 안 합니다. 왕날편 했다가 잠깐 끄고요. 인터뷰 한두 시간 걸린다고 그래서 키면은 한 3시 3시쯤 키고 아 퀴즈쇼 안 그래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제가 받아보진 못했고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퀴즈쇼 감사합니다. 예, 날 세신 분 계신가요? 아, 다 날 쓰셨어요? 제발 자. 와.
왕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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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자, 왕날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25일 수요일 침투부 아침 라디오 왕심리로 날아온 편지. 오늘은 특별히 빌런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본래 빌런은 악당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 쓰인 빌런은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남들과 다른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사연의 빌런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제가 직접 판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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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침착맨. 저는 대학생 침착자입니다. 작년에 학교에서 겪은 쇼킹한 사연이 있습니다. 교양 수업 시작 전 어떤 학우분이 왕뚜껑에 끓는 물을 끓여와 수업 시간 중간에 컵라면을 먹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이죠. 그 황당함도 잠시 이내 면은 다 취식하고 그래도 부족했는지 햇반까지 말아서 먹는 겁니다. 온 강의실에는 라면 냄새가 진동했고 후루룩 면 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허나 교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이 학우는 거진 매 수업 때마다 주변 학우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왕뚜껑 취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간식은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대놓고 식사를 해버리는 이 학우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 왕뚜껑 빌런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자, 라면이 그 여행 갔을 때 많이 싸가잖아요. 뭐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했을 때. 근데 라면 냄새가 생각보다 엄청 심해요. 저는 그냥 라면은 그냥 간단하게 먹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된장찌개, 뭐 청국장 이런 거는 뭐 외국에서 뭐 냄새가 심해가지고 뭐 항의도 들어오고 뭐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라면은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라면도 안 먹는 사람들한테는 지독하게 냄새가 강하다.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뭐 숙소 같은 데서 라면 못 먹게 하는 숙소 많고 또 뭐더라? 막 그거 뭐 항의하는 사람도 있대는데 라면?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처먹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거 대처법은 제가 봤을 때는 한입만충에 좀 빙의를 해서 먹고 있을 때 한입만 먹어도 되나요? 해서 좀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같이 좀 나눠 먹자는 식으로 하면은 거기서 좀 안 먹지 않을까. 젓가락을 다 같이 가지고 다닌다. 요 정도로 해결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서 나 한입만. 그럼 이제 자동반사로 나올 거예요. 아까 안 먹는다고 했잖아. 아, 일부러 하나만 했는데 안 먹는다고 했잖아. 자, 두 번째 사연. 흥건하게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저는 93년생이고 원주에서 회사를 다니는 미친놈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제가 소개할 미친놈은 바로 저예요. 그래서 어떠한 미친 짓을 했느냐? 저는 나이값을 못하는 나쁜 어른들에게 거침없이 침소리를 날리는 미친놈입니다. 일화를 말해보자면 점심시간에 나이가 가득 차신 연구소 소장님과 밥을 먹게 됐는데 제 옆에 앉으시자마자 저에게 군대 전역을 언제 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헌데 여기서 군대 얘기를 시작하면 밥 다 먹고 일어날 때까지 군대 얘기만 할 것 같아서 저 면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그런 재주도 있나 라면서 더는 질문을 안 하시더군요. 며칠 후 그분과 또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횡단보도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나? 라고 물으셨고 옆에 계시던 A팀장님은 조 단위로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고 B팀장님은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대답 순서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횡단보도 한 7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당당하게 침소리를 날렸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지자. 아, 여자친구 몇명 사귀어 봤는지 물어보신 줄 알았어요? 라고 더한번더 뇌절 드립을 시전했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저랑 밥을 드시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른이랑 밥을 안 먹게 돼서 너무 편합니다. 회사에서 미친 짓을 하는 나, 꽤 괜찮을지도. 흥건하게님, 93년생, 원주에서 회사 다니는. 축하합니다. 미친놈처럼 보이시길 원하는 것 같은데, 미친놈 맞으세요. 그리고 혼자 다니시는 거 좋아하니까 혼자 다니시게 된것 같고, 글쎄, 미래에도 혼자 다닌대. 축하드려요. 자, 다음 사연, 송토끼님의 사연입니다. 침디는 혹시 오징어 땅콩을 좋아하시나요? 전개 싫어합니다. 때는 고등학교 시절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교를 다녔었더랬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 친구는 오징어 땅콩만 조지는 특이한 취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징어 땅콩 먹는 게 뭐가 특이하냐고요? 그놈은 견과류 알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땅콩만 먹는다는 겁니다. 야! 견과류 알려지면 오땅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으면 오땅은 바삭한 이 껍질이 맛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생선의 가시를 발라먹듯 과자 부분만을 긁어먹고는 안에 땅콩은 퇴! 하고 뱉어버립니다. 그렇게 오땅을 먹은 봉지를 보면 축축 매끈한 땅콩이 쌓여있는데 어느 날이 친구가 자기 땅콩이 맨날 사라진다고 저보고 버렸냐고 묻는 겁니다. 전 버린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근데 옆방 친구가 들어오더니 룸메가 뱉어놓은 땅콩을 자연스럽게 집어먹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 그거! 왜? 이거 먹으면 안 돼? 아니야. 많이 먹어. 저랑 룸메는 친구가 땅콩을 다 먹은 후에야 진실을 알려줬고 그 친구에게 허락 없이 친구의 간식을 먹지 말아라! 라는 교훈을 몸속 깊숙이 새겨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는데 실은 제가 그 땅콩을 집어먹은 친구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 이후로는 땅콩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는 10년 넘게 이어오는 우정인데 같이 있을 때 견과류만 보이면 자기들끼리 웃음벨이 터지곤 합니다. 제게 땅콩 트라우마를 안겨준 오징어 땅콩 빌런. 그날 그 땅콩을 먹는 것을 말리지 않았던 그 오땅 빌런에게 침디가 따끔한 한마디 해주세요. 야, 아니 일단 행위 자체가 열받죠. 오땅을 좋아하는데 오징어 땅콩을 먹는 이유는 겉에 이 바삭한 과자와 땅콩을 같이 씹음으로써 어우러지는 맛을 즐기기 위함인데, 미친놈이 오징어 땅콩 겉에 있는 것만 먹고, 여기는 무슨 포도씨 뱉듯이 뱉는 부분이 굉장히 열받죠. 그 부분이 핵심인데, 그쵸? 마치, 뭐로 비유하면 좋을까? 냉면에서 계란 남기는 느낌? 아, 이것도 적당한 비유가 아닌 것 같은데. 호두과자를 먹는데, 호두과자 겉에 빵 부분만 먹는 느낌? 그쵸. 오레오에서 그 크림만 빼고, 겉에 그 까만 과자만 먹기? 팥빙수 팥 빼고, 얼음만 먹기? 그래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게 오징어 땅콩을 먹는, 아니면은 이런 거 어때요? 바삭하면서 좀, 그 비슷한 맛이 나는 캐러멜콩과 땅콩에서 땅콩을 아예 분리돼 있으니까 땅콩 부분은 따로 모아놨다가 그 송토끼님 드리고 자기는 캐러멜콩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과자 하나로 두 명이 행복해지잖아. 왜 굳이 오땅을 선호하시는지, 오땅만의 그 튀김 그 코팅이 마음에 드는 건가? 그치. 또 채팅창에는 지적이 들어왔어요. 오땅은 짭짤하고 캐러멜콘은 달달한데 엄연히 다르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견과류 알레르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발라먹는 행위가 재밌어서 먹는 느낌? 그걸 수도 있다는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스크류바 어떻게 먹어요? 겉에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겉에는 딸기 맛이고 안에는 사과 맛이에요, 스크류바가. 근데 그 딸기 부분만 이로 적당히 딱 이가 들어가가지고 쓱 위로 걷어올려요. 그럼 딸기만 먹을 수 있거든요, 이로 긁어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오땅을 먹는 재미를 즐기려고 이렇게 먹지 않았을까. 근데 걷어내고 먹으려고 하니까 땅콩만 먹으려니까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 과자가 더 달달해. 그리고 왜냐하면은 견과류 알러지인데 땅콩만 골라 먹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오땅의 튀김 그 과자는 땅콩에 오염이 돼 있어. 그죠? 분명히 그 입자가 침투했다고. 땅콩의 그 땅콩 분자, 땅콩 원자들이 그 오땅에 침투했어. 이렇게 아무튼 삼투현상 그런 걸로 아무튼 침투함. 그래서 이거 그냥 겉에 과자만 먹어도 이미 견과류를 섭취하는 거랑 거의 한 제 뇌피셜에 의하면 한 견과류 섭취 한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견과류 알레르기가 맞는지 반응이 없는데, 그쵸? 그래서 이거 하면은 그 오땅 먹을 때 또 그 땅콩만 따로 빼서 먹으면은 대가리 깨세요. 아셨죠? 그냥 그 땅콩 자기가 먹든 안 먹든 그냥 꼴보기 싫으니까 그냥 처먹지 마 하고 대가리 깨세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침녕하세요 안디. 제 룸메이트 한 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룸메이트들이 좀 많네요. 이 친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말의 앞뒤를 바꾸거나 자음을 바꿔서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꽤 흔한 빌런인데 김구라 씨도 이런 말투를 많이 쓰시죠. 예를 들자면 꽁치 통조림을 통치 꽁조림이라고 한다거나 옥황상제를 옥상황제, 삶은 달걀을 닮은 살결, 햄 샌드위치를 샘 핸드위치라고 하는 등 꽂힌 단어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지 혼자 재밌다고 낄낄거립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 역시도 이게 재밌다고 느껴버리는 겁니다. 저번에 여자 후배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코인 노래방을 가자고 하는 걸 노인 코래방 가자고 했더니 애들이 글쎄 저를 아재 취급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추석에는 온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 이모가 수박을 가져왔는데 이거 수 없는 씨박 아니에요? 라고 했다가 갑분싸를 만들어버렸습니다. 특정 단어를 듣게 되면 척수반사로 순서를 바꾼 단어가 튀어나가는 걸 보니 이미 미친놈에게 제 중추신경계까지 전염당해버린 것 같은데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알을 담려주세요, 침지. 이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 왕날편에 사연 보내주시는 분 중에 많습니다. 침녕하세요 안디? 뭐 하세요? 하면서 막 계속 그 앞뒤를 바꿔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친구분이 먼저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인터넷 중독이에요. 컴퓨터 많이 해서 그래. 그 인터넷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는 그 좀 노는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 친구도 남이 노는 거에 감염돼가지고 이렇게 된 걸 거예요. 러시아식 유머라는 분이 계시고 뭐 러시아에서는 뭐 있는데 그거 시리즈? 뭐 곰이 인간을 사냥합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아무튼 컴퓨터 많이 해서 그래. 그래서 컴퓨터를 좀 줄이시고요. 그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수 없는 시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일단 척수반사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심각합니다. 상태가 일단 인지를 하고 뇌에서 한번 필터링을 해서 바로 나가야 되는데 필터링 단계가 없다는 거니까 지금 좀 심각하고 인터넷을 좀 끊으시고 침투부도 끊으시고 왕날편 듣지 마시고 책 같은 걸 좀 보세요. 그 활자로 된 거 제대로 써 있는 거. 근데 또 막 책으로 써 있는 것도 지 맘대로 또 바꿔서 읽으면서 낄낄대는 건 아니겠죠?
아무튼 인터넷 일주일 금지 그 처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섯 번째, 효도왕 효도르님의 사연입니다. 저에게는 꼴 보기 싫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일명 아는 척 빌런인데요.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누구지? 풍경 말하는 건가? 그 녀석에게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나다다 나 그거 아는데 맞아 맞아 전에 그거 봤었는데 친구도 영 모르겠다는 눈치의 이야기를 말해도 아 그거 누가 좋다고 하던데 라며 대화를 이어나가기보다 마치 누가 잘하나 대화로 만들어버립니다. 또 그냥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나누고 싶어서 너그 영화 봤어? 라고 물어보면 나 그거 다섯 번은 넘게 봤지. 너무 감명 깊어서 DVD도 샀는데 빌려줄까? 라며 자기가 더 많이 받고 잘한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손절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시겠지만 친한 고등학교 친구들 중한 명이라 딱요 놈만 안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놈의 아는 척 빌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이미 마음속에는 안 보고 싶어 하네요. 나는 난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친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라서 이것만 빼면은 노는 거는 지장이 없어서 좀 애매합니다. 같이 좀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건잘 아는데 요 놈만 안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미 좀 걸러내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아는 척 빌런, 잘난 척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좀 하는 것 같은데 이 잘난 척 하는 게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좀 좋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좀 오히려 뭐 물론 제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그냥 주관적으로 좀 순수해. 잘난 척한 사람은 순수해. 그러니까 자기를 꾸미는 거에 서툴러. 은근히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은근히 자랑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할때 오히려 안심이 돼. 교활한 사람은 아니구나. 교활한 사람은 뭔가 불안할 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불안한 게 전혀 없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도 잘난 척을 하려고 하다기보다는 그 오디오 공백을 좀 두려워하는 사람이라서 뭔가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려다 보니까 아무 소리나 나오는 게 자기 자랑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을까? 왜냐면 좀할말 없는데 하면은 원 패턴으로 계속 흘러가거든. 좀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이제 친구가 되면은 편한 게, 아, 오늘은 좀 별로 말 하기 싫은데? 하면은 알아서 이게 대화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냥 나는 한몇 마디만 해도 대화가 왔다 갔다 하고, 친구들하고 있을 때 오디오를 좀 주로 채워주되, 그 대신 이제 좀, 파괴력 있는 멘트는 좀안 치거든요?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좀 많이 깔아주면서 다른 친구들이 좀그 슛을 할수 있게 그 중원을 지배하는 중원의 사령관 좀 토크계의 지단 같은 거죠. 볼을 이렇게 계속 점유해서 그래서 미드필더 같은 친구 그래서 그 친구분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도 거슬린다 싶으면은 뭐별수 없죠. 뭐 친구들 만날 때만 만나고 뭐 따로 안 만나고 뭐 그래야지 뭐. 그리고 뭐 같이 있을 때그 잘난 척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듣는 거니까 고통도 나누면 줄어든다고 그렇게 안 열받을 거예요. 오히려 포상이에요. 다른 친구가 열받아하는 걸 보는 게 너무 즐겁죠. 자. 나 하나 고통스러운 걸로 옆에 있는 친구 3명이 더 고통스럽다면은 딜교환이 1대3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죠. 할 만하죠. 자, 다음 사연입니다. 여섯 번째 사연. 타코야끼 먹고 싶다님의 사연입니다. 때는 2006년 만화 대여점이 우후죽순 생기고 강철의 연금술사, 나루토 등 명작 만화가 연재되던 만화의 황금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시기였지요. 그 당시에 저희 교실에는 만화에 과몰입하여 자신과 만화 주인공을 동일시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시크한 남자 주인공의 빙의에서 무엇이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아이.
누가 봐도 진성 한국인인데 일본어만 쓰는 아이. 강아지 우개가 나오는 만화를 봤는지 강아지 자세로 앉아있는 아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과몰입을 표현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오늘의 주인공이자 그 무리의 리더였던 제 짝꿍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쥐소룡들이죠. 이 녀석은 자기의 모든 행동을 의성어로 말하는 아이였어요. 발표를 하려고 일어날 때 입으로 드르륵 소리를 내면서 일어나고 어디론가 뛰는 상황에는 호타닥 토토토토토토 등 뛰는 소리를 입으로 내며 뛰었습니다. 밥 먹을 때는 오물 오물 소리를 냈죠. 심지어 넘어질 때도 꽈당 소리를 내는 아주 컨셉에 충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수학 시간, 수학 과목의 특성상 수업 중간에 문제 푸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나 봐요. 갑자기 제 귀에 대고 속닥속닥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속닥속닥이라고 했어요. 그 친구는 도대체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걸까요? 자, 타코야끼 먹고 싶다님의 사연. 그 의성어. 의성어 빌런이죠. 의성어 빌런. 의태어도 있네요. 의태어도 있고 의성어도 있고. 이거는 어디서 본 썰이라고 하셨는데 뭐 다른 시청자분이 어디서 본 썰은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한 명씩 있었던 친구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뭐 주작비리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주변에 한 명씩은 있어요. 만약에 모르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반에 나 이런 애 못 봤는데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인싸예요. 이 의성어 빌런은 주변에 자기와 비슷하고 동조해 줄 수 있을 만한 친구들에게만 의성어를 하기 때문에 그 봤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인정받은 동료인 거예요. 근데 못 봤다, 좀 인싸 쪽에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봤으면 나는 학창시절 때 쥐소룡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아프다고 시름시름 소리 내는 사람 봄.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왔는데 저도 학창시절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만화부였어요. 그리고 만화 회지를 내는 그 내려고 이제 만화를 계속 그렸고, 특히 이걸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안경으로 그 손가락 이렇게 올리면서 코 부분 이렇게 올리면서 뭐 찌릿 뭐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주호민 작가님 그 뭐지 얼마 전 가족들이랑 뭐 침투 보다가 싸웠습니다. 거기서 삐싱 그거 있죠. 그런 거야.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주호민 작가님이 그 느낌이 옛날 그 쥐소룡들이 하던 그게 너무 확 왔어. 너무 리얼했어. 나 그래서 나 그 순간 과거 여행을 하다 왔거든. 내가 봤을 때 주호민 작가님이 좀 쥐소룡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쓱 드르륵 삐싱. 나중에 주호민 작가님 방송 키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학창시절에 의성어 입으로 냈냐고. 자, 속닥속닥도 그냥 만화에서 그 등장인물들이 막 친한 등장인물들이 학교에서 막 자기들끼리 막 속닥속닥 하면서 이렇게 좀 친근하게 이렇게 되게 막 평화롭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컷으로. 그렇게 되고 싶었던 거지 그냥. 그래서 그냥 속닥속닥을 한 거지. 그러니까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만화에는 그 즐거운 학창생활이 너무 잘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동경, 그런 걸 동경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쥐소룡. 자, 다음 현돌림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저는 이제 자취한 지 7년차 되는 건장한 청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저에겐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가지 음식만 주구장창 처먹는 병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요리도 하고 멋들어지게 식탁을 꾸민 적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몇 끼니 뭘 챙겨 먹지 고민하는 게 너무 귀찮아져서 올드보이의 5대수도 15년 동안 만두만 먹었는데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
대용량 만두를 사서 몇 날 며칠을 먹었던 게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식량이 떨어질 때마다 뭐든지 대용량으로 사서 그걸로만 끼니를 해결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시리얼을 박스채로 사서 매 끼니마다 먹는다던가 미숫가루를 왕창 사서 매일 미숫가루만 잔뜩 먹을 때도 있었고 운동하다 남은 보충제만 며칠 동안 먹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건강을 생각해 탄단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지방이죠. 탄단지가 골고루 섞인 만두를 대량으로 사 냉동실을 꽉꽉 채워놨지만 이걸 다 먹으면 또 뭘 먹어야 하지 하는 생각에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저 같은 일명 올드보이 빌런이 먹을 만한 뭐 좋은 거 없을까요? 침디가 생각하기에 드래곤볼에 나오는 선두마냥 영양소가 가득하고 간단한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저도 항상 고민했던 부분인데 뭘 먹어야 안 질리고 원푸드가 될까? 그리고 그 안에 약간 뭐 이렇게 바리에이션이 있어가지고 좀 안 질릴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완벽한 그런 식품은 없고 저는 그 삼각김밥이 그나마 좀 그 거기에 좀 가까운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매번 편의점에서 사 먹어야 되니까 그게 좀 후보에서는 좀 안 어울리고 집에서 계속 챙겨 먹으려면은 뭐가 있을까요? 달걀류로 가야 되나? 카레? 라면도 좀 질리더라고. 밥 맨날 먹어도 안 질려. 맞아, 밥이 안 질려. 밥 드세요, 밥. 그냥 흰쌀밥. 흰쌀밥에 간장만 해서 드세요. 밥은 안 질려요. 난 옛날에 궁금했거든? 밥 왜 먹나? 그냥 반찬 부족해서 맛만 느끼고 배 채우는 거는 밥인가? 그래서 생각했는데 아니야. 밥이 맛있어. 나중에 알았어 난. 밥에서 단맛이 나. 밥이 중독성이 쩔어요. 진짜로. 그래서 밥 중독 있잖아. 밥 중독. 밥 중독들은 밥 막 3공기, 4공기씩 먹어. 5공기 먹고. 그래가지고 그냥 흰쌀밥 드세요. 근데 만약에 뭐 탄단지를 뭐 해야 된다. 그럼 쉐이크에 그 보충제 그 뭐야 프로틴에 말아 먹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드시고 자 다음 사연 8번째 침펄착풍맨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벌써 20대 후반에 진입하여 석사과정 2년차 과정을 밟고 있는 남자 한국인입니다. 침디는 선물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선물이라 함은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선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 동아리 사람들은 다릅니다. 오로지 본인들의 즐거움만을 생각하는 소위 악질들입니다. 받는 사람을 떠올리며 최대한 쓸모없는 선물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현재까지 준 선물을 보면 인테리어용 우체통, 운반구,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설치하려다가 실패한 15m짜리 샤워 호스, 15m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보통 가정집 호스가 2m입니다. 그리고 상반신 마네킹, 미용 연습용 머리가 있는데요. 모두 나이가 들어감에도 본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악질들이 되어버리는 저희 동아리 사람들이 진짜 빌런이라고 생각합니다. 침디는 쓸모없는 선물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자, 20대 후반에 진입하여 석사과정 2년차를 밟고 있는데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게 그 저 잘 모르는데 대학원생들도 동아리 활동을 해요? 뭐야? 아니면 대학교에 있는 그 동아리 선배라서 놀러 오는 건가? 아니면 대학원생들끼리 하는 동아리가 있어요? 대학원생들끼리의 동아리? 연구실 동료들끼리 뭐 하는 뭐 그런 게 있나 봐. 그쵸?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대학원생이 없었거든, 동아리. 그래서 그냥 아 교수가 동아리 만들어서 시켜요 라고 하시는데 그 친목을 위해서 그 좀 같은
그 대학원생들끼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이제 선물들이 일부러 좀그 필요 없을 만한 걸 주는 건데, 저 옛날에 베텐에서 그런 거 했었던 것 같아요. 쓸모없는 선물 사오기, 만 원짜리. 되게 실용성 없을 것 같은 선물 사오기.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여기는 아예 본격적으로 막 15m짜리 막 가정집, 아니 샤워호스 막 그런 거를 하네. 이말년 시리즈 주면 압승이라고요? 이말년 시리즈 그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그런 용으로 선물 많이 해가지고 11세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오히려 블루오션을 노려서 그런 용의 선물을 용으로 찍다 보면 11세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쓸모없는 선물을 저는 받은 게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상한 그 어떤 장난감이나 인테리어 소품에 꽂힌 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그 꽃, 태양열 발전해가지고 막꽃그 옆에 그 이파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꽃이 막 이렇게 좀 움직이는 거 있어. 뭔지 알아요? 계속 움직이는 거? 태양열 그 받아가지고 그거 되게 귀엽잖아. 두꺼워가지고 집에다 노호혼 집에다 놓고, 근데 그거의 완전 마이너 버전으로 중국 그 공장에서 만든 것 같이 생겼는데, 마감도 막 되게 막그 자른 흔적 막그 조립식 그 프라모델 그거 할때 옆에 자른 그 니퍼로 안 자르면은 이렇게 자른 부분 옆에 삐져나오잖아. 끊는 부분. 그런 거막 붙어 있고 막 그런 거 있는데, 이게 1,000원에 자기가 갖고 왔대. 잔뜩 업어왔대. 그러면서 그걸 친구들한테 막 선물을 해줘. 갑자기 막 어디서 1,000원짜리 뭐 봤다고, 아 2,000원짜리 봤다고 그 호신용 뭐 쇠봉 같은 거를 막 선물해주고, 갑자기 막 무슨 드론을 선물해줬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죠. 뭔 드론이야 했는데 아이언맨 드론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드론은 아니지. 정확하게 뭐지? 그냥 날아다녀. 스위치 온 하면 날아다녀. 근데 그걸 조정은 못해. 근데 그 적당한 높이로만 날아다니 계속 떠 있고 끄면은 다시 내려와. 근데 그거를 또뭐 얼마에 한 2,000원인가에 업어왔다고 해서 또 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너왜 이렇게 이런 걸 사? 그러니까 자기는 그 내가 생각한 가치보다 싼게 나오면은 못 참겠대. 그게 한 원래 한 2,000원 정도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1,000원에 팔면은 못 참는 거야. 그래서 2,000원어치의 가치를 가진 1,000원짜리 물건을 사서 친구들한테 주는데, 친구들은 1,000원어치도 안 쓰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런 것만 잔뜩 한막 100개, 막 50개 사가지고 막 팔았어요. 그 뭐지? 노점으로 아무도 안 사. 가지고 근데 그게 중독인지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것 같아. 그 친구 그 안목으로 지금 주식 부자 된거 아니에요? 아, 싼거잘 봐서? 그럴 수도 있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런 선물을 저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건 선물이라는 게 마음씨잖아, 마음씨. 그 친구가 막 비록 제가 실생활에 쓸모없는 거를 선물을 했지만 그래도 생각해가지고 챙겨준다는 게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선물을 받은 거 집에도 한몇개 있는데 몇 개는 잃어버리고 아무튼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아리송이의 수수께끼 시간이죠. 특별히 청취자 강철근님이 보내주신 수수께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자,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가위를 못 이기는 주먹은 뭘까요? 가위를 못 이기는 주먹. 두 번째. 무기 없이 전쟁을 하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무기 없이 전쟁을 하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자,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쓴 시럽은? 세상에서 가장 쓴 시럽. 정답은 광고 듣고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2부에서 만나뵙겠습니다. 나, 금연. 나에게 흡연은 살인이다. 어리석은 인간. 제 폐활량은 53만입니다만. 이 녀석 선체로 죽었어. 금연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상담하세요. 아씨, 뭔 소리야? 가위! 이 소리는 벌트부야! 네? 벌트부요? 벌트부란 무엇이냐? 그림을 그리고 호랄랄랄랄랄랄랄 싯다운 코미디를 하고 호랄랄랄랄랄랄 간초라고 검색하지요! 어머어머, 호민이 엄마! 작년 베스트 DJ상 받은 아나운서 알아? 아, 배성재? 그 양반 원래 똑소리 나. 장군차 무사고 운전병이었던 거 몰라? 말도 마. 7살 때 지하철을 혼자 타고 다녔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8살에는 혼자 부산 여행도 갔대. 아, 글쎄 지금도 혼자 다닌대. 21세기 국민적 영웅 배성재. 우리는 배성재 시대에 살고 있다. 진심이란 게 없는 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킹 받네 진짜. 수치심하게 없는 너에겐 나의 수염이라도 주고파. 웃어. 은밀하게 침투할게. 니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은밀하게 침투. 이 말이야.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자,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매번 바뀌는 정각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가 오전 11시 45분 정각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의 문제 1번. 가위를 못 이기는 주먹은 뭘까요? 이었죠? 가위를 못 이기는 주먹은 당연히 도토리묵, 메밀묵이겠죠? 묵은 주먹이니까요.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무기 없이 전쟁을 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동수야, 잠깐만. 잠깐만. 무기 없이 전쟁을 하는 거는 바로 팔로워입니다. 팔로 싸우니까. 팔로워. 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쓴 시럽이죠. 이거는 슬프게도 청년 시럽입니다. 아, 청년 시럽 얘기가 나오니까 종수도 웃음을 딱 그치네요. 자, 그럼 이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호민머리빵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서울에서 거주하는 18살 남고생입니다. 저는 정말 지독한 결벽 강박증 빌런인데요. 저도 침디처럼 물건을 전부 딱딱 맞게 배열하고 지갑에 지폐도 만원짜리, 5천원짜리, 천원짜리 다 구분해서 초성화대로 정렬합니다. 사실 강박증보다도 심각한 건 결벽증인데요.
무슨 물체를 만지든지 바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비교적 더럽다는 동전, 지폐, 화장실 변기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키보드, 바지, 양말 같은 것을 만지더라도 손을 씻고 만약에 손을 씻었는데도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물티슈로 손을 계속 닦습니다. 또한 과자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만약 먹더라도 젓가락으로 먹지 절대로 손가락으로 집어먹지 않습니다. 저도 이 병을 고치고 싶어서 한동안 일부러 물건 배열도 어지르고 손도 잘 안 씻고 더럽게 살아왔으나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요즘은 더 심해졌어요. 제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침대에 고견을 여쭙고 싶네요. 그럼 비타오스? 이거는 병원 가세요. 병이 있는데 왜 여기로 와요? 병이 있으면 병원 가야죠. 자, 이거 뭐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어떤 배열 그런 건 있지만 강박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약간 90도로 있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는 채로 넘어가요. 그렇게 심하진 않아. 근데 주호민 작가님은 너무 심해. 그거를 저는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주호민 작가님 말이 안 돼. 그냥 말이 안 되는 수준이야 사실. 어떤 평상시 행동이나 뭐 그런 것들이 정리가 없어. 일단 뭘 먹고 그냥 쑤셔봐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전 처음에 야생동물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너구리한테 이 뭐야 빵 주면은 빵 이렇게 봉지 이렇게 앞발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아무데나 그 쑤셔박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 난 실제로. 펄구리야 펄구리.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결벽증은 오히려 없어요. 이상하게 배열은 신경 쓰는데 어떤 뭐 물걸레질이나 이런 거는 안 해. 작업실 물걸레질을 안 해가지고 먼지가 있어. 그리고 어떤 뭐 먹고 뭐 키보드를 한다 키보드를 친다거나 이런 거에 거부감이 뭐 전혀 없기 때문에 배열 정도만 좀 신경을 쓰고. 그래서 이분은 좀 심각한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너무 괴롭잖아, 그지? 본인이 괴로운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 더 일부러 더럽게 하는 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아예 이거 어때요? 진짜 미친 진짜 개 깨끗하게 하는 사람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효과가 있거든요, 사실은. 뭐 오락을 할 때 아 내가 이거 계속 해가지고 계속 하게 돼. 왜냐하면 마음속에 내가 좀 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진짜 쌉고수를 보면은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사그라드는 게 있어. 예를 들면 뭐 리니지 같이 뭐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임도 있지만 롤 같은 것도 아 내가 좀 실버 정도는 올려볼까 했는데 다이아의 플레이나 챌린저의 플레이를 보면은 갑자기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더 심한 깨끗쟁이를 깔끔쟁이를 만나서 아 이게 무슨 의미지? 저 정도 할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의미지? 좀 하는 걸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뭐 물론 이게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일단 그냥 병원 가세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제이지님의 사연입니다. 친녕하세요 안디. 사연을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슬쩍 보내봅니다. 저는 미친놈들 사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라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인디밴드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이름만 들으면 열에 일곱 정도는 알만한 밴드에서 매니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말이 매니저지 지인으로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돈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문제는 이 팬덤 안에 미친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정상인을 찾는 게 더 힘듭니다. 예를 들어 팬들이 모인 톡방에서 동물 컨셉을 잡고 울음소리를 낸다거나 하는 진화역행 빌런이 있는가 하면 탈덕한다고 지랄연지랄은 다 하다가 슬금슬금 돌아오는 자아분열 빌런, SNS를 통해 선동과 날조로 밴드 멤버들을 조리돌림하는 파랑새 빌런,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곳에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밴드 팬덤 특성상 팬들과의 거리가 가까워
눈가를까지 짓고 다 꺼지라고 할 수도 없는 판이고 마냥 무시하기엔 팬들이 먼저 저 미친놈들을 좀 어떻게 해보라고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이 팬이나 저 팬이나 다 똑같은 미친놈들인데 말이죠. 팬들의 지랄과 멤버들의 꼬장 사이에서 껴서 저까지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연예방송계에 몸담고 계신 짐디도 별별 미친놈들을 많이 봐왔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밴드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게 팬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언제나 방송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이미 밴드 이미지에 손상이 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밴드 이미지에는 손상이 된 것 같고 밴드가 추적 당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뭐 근데 이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기 마련이라서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근데 이제 뭐 항의가 들어오고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조치를 해달라는 다수의 의견이 있으면 오히려 좀 더 그 내보내기가 쉽지 않나요? 그런 팬들은? 악성 팬들은? 그 내가 말하는데 그게 있잖아. 명분이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해서 내가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지인으로서 도와주는 거라서 돈을 못 받는 게 힘드시겠다. 일이 많으면 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겠다. 자, 이게 어떻게 뭐 잘 되길 바라겠고요. 뭐 근데 뭐 매니저인데 뭐 일을 뭐 진짜 조금만 도와주시는 걸 수도 있고 모르겠네요. 자세한 건 아무튼 방송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밴드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게 팬들을 좀 어떻게 조치를 하는 법, 이거는 본인이 좀 악명을 좀 가져가시고 좀 조치를 해야지. 그 수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본인이 악역이 돼야 된다. 마치 군대 그 상병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되는 애들이 좀 악역을 좀 자처하죠. 상병 한 6개월. 제가 상병 6개월이라고 생각하세요. 상꺽, 맞아, 상꺽. 저희는 상병이 8개월이었거든요. 상병 이제 5개월부터 이제 꺾였다고 하는데 상병 한 6개월부터는 이제 좀 6, 7개월부터는 좀 전반적인 일을 그 컨트롤해야 되는 위치였어요. 자, 알록다롱이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침대와 세 다리 정도 건너면 지인인 사람입니다. 즉 생판 남이라는 뜻이죠. 저는 지금 회사 생활 8년 만에 최강급의 빌런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대리가 그 빌런인데요.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사무실 떠나갈 듯이 크고 정신분열이 있는 건지 항상 뭔가 떨어뜨리고 부서뜨리고 좀만 움직여도 우당탕 소리가 나고 의자는 맨날 치고 나가고 지 노트북 핸드폰 볼륨은 죄다 최대로 올려놓습니다. 여러모로 너무 시끄러서 시장 바닥이 따로 없는 수준입니다. 또 제가 앉아있을 때는 제 모니터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제 전화가 울리면 본인이 제 폰을 열어보고 카톡도 그냥 봅니다. 제가 남자여서 망정이지 여자였으면 벌써 오래전에 신고 넣었을 겁니다. 오늘은 같이 일하는 알바분이 저한테 감사를 표할 일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제 자리에 쪽지랑 쿠키를 놨는데 제가 자리에 오기 전에 지가 그 쪽지를 다 읽고는 제가 오니까 씩 웃으면서 맛있게 먹어 흐흐흐 이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뭘 맛있게 먹어 이 미친 이라는 말이 목에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여긴 회사고 상사니까 라며 삭힙니다. 점심 먹고 오면 밥은 먹었냐, 어디서 누구랑 먹었냐, 뭐 먹었냐, 혼자 먹으면 왜 혼자 먹냐, 같이 먹을 정도면 그 사람이랑 얼마나 친하냐,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일을 간섭하고 아주 큰 소리로 오지랖 떠는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사이코패스입니다. 처음엔 그냥 활발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뭔가 현명한 대처법은 없을까요? 그럼 백세 무강하세 비타고스. 야, 그치? 이거는 진짜 미친놈인데요. 근데 8년 회사 생활 8년 하셨는데 그 옆에 있는 대리님이 더 상사면은 같은 대리인데 이게 그건가? 되게 오래된 짬 많은 대리인가?
그죠? 8년 정도면 대리되거든? 아무튼 그거랑 별개로 세 다리 정도 건너면 지인인 사람, 다섯 다리 건너면 모든 사람이 다 연결돼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랑 백컴이랑 그 몇 다리 건너서 아는 사이예요. 저, 배성재 아나운서님, 해버지, 그리고 그 메뉴에서 백컴, 이렇게. 김풍 작가님의 친구의 친구래요. 아, 김풍 작가님의 친구의 친구분이래요. 알록다롱이님. 이게 이어진대. 세 개의 사람들이 다섯 단계인가 하면은 이어진대. 그치. 영국 여왕과도 이어지죠. 해버지, 퍼거슨, 영국 여왕. 이렇게 되죠. 이게 그 해버지 쪽으로 한번 루트가 뚫리니까 거기 다 해금. 유럽, 영국 쪽 해금. 히딩크 해금. 해버지 사기 게임. 자, 아무튼 이거랑 별개로 회사 생활 이거 진짜 좀 심하네요. 제가 보면서도 제가 원래 얘기를 들으면은 사람이 자기 입장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입장 위주로 말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자기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하려고 해도 그래서 들을 때 이 사람 말은 좀 가짜가 몇 퍼센트 좀 섞여 있겠구나 싶으면서 듣거든요. 근데 그걸 감안해도 너무 심하네. 일단 행위 자체가 그 미리 남의 물건을 막 함부로 쓴다는 것 자체가 그 팩트니까, 그쵸? 이거는 뭐 어떤 감정적으로 얘가 어떤 그런 뉘앙스의 행동을 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팩트 그 자체라 뭐 어떻게 제가 뭐 실드 쳐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카톡을 보고 뭐 하고 그치? 갑보기도 영국 여왕 은 안 돼. 왜냐면 갑보기, 나, 배성재 아나운서님, 해버지님, 퍼거슨 경, 너는 퍼거슨 경까지만 돼. 나는 영국 여왕까지 되고. 자, 아무튼 해금이 안 돼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게 곤란하네요. 이거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소원술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단체로? 이거 분명히 이 정도면은 민심을 많이 잃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소원술이 쓰든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뭐 일을 잘해가지고 회사에 신임을 받고 있어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는 이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정상적인 그 회사 내 분위기가 잡혀 있다면은 오래 있으면 자기도 이렇게 된다. 자기도 이렇게 돼. 잡아먹혀가지고 분위기 잡아먹혀서 이렇게 돼. 왜냐하면 내가 아는 형이 어떤 회사 되게 좋은 회사를 다녔는데 유명한 회사지. 근데 사내 그 문화가 안 좋은 거야. 막 갈구고 막 소위 말하는 막 드라마에 나오는 막 문서 뿌리고 막 인격 모독을 하고 막 항상 그래서 회사 가기 전에 그게 있대. 두려웠대. 그래서 그 형만 일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킬각을 잡고 있대 항상.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좀 이런 대리 아저씨 같은 사람이 많으면은 살아남아도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분만 만약에 그렇다면은 같이 좀 사원들끼리 소원수리를 좀 내거나 하고 이런 사람이 많다 소원수리를 쓸 수가 없다 하면 이직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는 뭐 상사라서 인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이거 솔직히 이런 거 좀 심한 거 아니냐고 하는 거 자체가 해결 방법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뇌절 오소리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뇌절 오소리입니다르. 저는 고양시 모 아파트 1층 101호에 거주 중입니다. 여타 다른 아파트들과 마찬가지로 앞에 조그만 정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 겸 텃밭은 1층의 소유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종종 고추도 심고 상추도 키우던 이 텃밭. 요즘은 농작물을 키우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냥이들도 와서 쉬고 가고 저희 집 강아지도 가끔 여기서 놀고 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은 어느 평화로운 주말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본 베란다 창문에 뭔가 후두둑 떨어지는 게 보이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밖에 나가보니 글쎄 3층에 사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아저씨가 썩은 식물과 화분의 흙을 그대로 베란다에 쏟아내듯 버리고 있는 겁니다. 화들짝 놀란 저희 아버지와 제가 아저씨! 그거 저희 집 텃밭에 버리시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왜요? 이거 어차피 흙이랑 식물이잖아요. 라고 말하곤 사과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과거에 4층 주민이 홍합 바지락 껍질을 동반한 음식물 쓰레기를 베란다에 쏟아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정신 나간 사람과 언쟁을 해본 결과 정신 나간 사람과는 상대하지 않는 게 답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1층 텃밭은 쓰레기통이 아니고 베란다에다가 저렇게 투척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비타우스! 야 이거 속상하겠네요. 텃밭이 있어서 좋은데 이걸 또 관리해야 돼서 또 그 이런 주민들이 막무가내 행동을 하면은 끝까지 얼굴 붉히고 싸우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오며가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전에 제가 이제 편의점 알바 그 이론 냈었잖아요. 나는 위치가 노출돼 있어. 근데 손님은 위치가 노출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내가 불리하다. 나는 항상 여기 있어서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해코자려면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불리한 포지션이야. 그러니까 저쪽은 내가 있을 만한 곳에 와딩을 다 해놓은 거야. 롤로 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다 보여. 불리하죠. 그런 것처럼 여기 텃밭이 이미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싸운다? 저쪽이 이제 일단 싸운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좀 매너가 없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고 뭔가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밭에다가 해코지라는 거죠. 밭이 볼모로 잡힌 거지, 밭이. 그래서 계속 이제 스트레스가 되니까 이거는 뭐 좋게 좋게 말해야 되는데 안 되면은 이거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뭐 이런 거는 결국 뭐 경비 아저씨 오고 뭐 경찰 오고 뭐 그렇게 해야지 되나?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거 있었어. 그것이 알고 싶다였나? 저 그것이 알고 싶다 안 보는데 어디에 나왔어요? 무슨 할머니 알아요? 할머니 사건? 정신이 이상한 할머니 사건. 계란 사건. 그게 뭐냐면은 그 할머니가 막 버럭버럭 화를 내. 그리고 막 땅바닥 아스팔트에다가 막 페인트 같은 걸로 그 라카 같은 걸로 표시를 해. 그래서 막 뭐라고 써놔 계속. 그래서 제작진 그 동네에서는 좀 약간 이상한 할머니로 통해. 그래서 제작진이 가봤어. 가서 그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 맨날 이렇게 라카로 표시해놓고 그러니까 아까도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계란을 던졌대. 그래서 계란 던진 자국 여기다 표시해놓은 거래. 그래서 왜 이렇게 표시해놓으세요? 동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신고를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받아준다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그 허황되게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 표시를 해서 증거를 남겨야 하는데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작진이 그 할머니를 위협하고 있는지 할머니가 망상인지 계속 지켜봤어. 그리고 봤는데 진짜 계란이 던져지는 거야. 할머니를 향해서 막 계란 같은 게 날라와. 근데 순간 그 계란 던진 사람이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만 던져. 그러니까 할머니는 미칠 노릇이지. 그래가지고 제작진이 그 던지는 그 각도를 보니까 용의자를 한 몇 명 정도 추렸어. 그래서 했는데 다 자기는 아니래. 그리고 막 오히려 자기는 억울하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짜 억울하다는 그 아저씨가 실제 범인이었어. 그 던지는 게 잡혔어. 근데 그 아저씨가 알고 보니까 전에 살던 데에서 그런 행동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막 옆집에다 막 그 대문 손잡이에다가 막 똥 발라놓고
자기 똥을 막 발라놔. 자기랑 척지면은. 그래가지고 자기랑 싸우면은 어떻게 되는지 뭐 보여준다는 식으로 막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지역은 내가 지배하고 있어. 뭐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제 할머니랑 뭐랑 언쟁이 있었나 봐. 가벼운 언쟁이. 그때부터 이 약 물고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아닌 척하고. 그래가지고 동사무소에서도 그 구청에서도 그 방송이 나가고 좀 욕을 먹었죠. 왜 이거를 민원을 계속 넣는데 제대로 안 알아보고 그냥 패스패스 하냐.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 어떻게 뭐 신고 돼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처음에는 진짜 좀 정신이 이상한 할머니인가 했는데 아니었어. 그러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본인 몸을 본인이 지켜야 돼서 계속 그 체크한 거야. 근데 그게 좀 도움이 됐어. 막 이렇게 막 라카로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표시해놓고 그거 봤을 때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그 미친 사람하고 상대하면은 불리해. 그 사람은 진심을 다하거든. 나는 여러 가지 생활할 게 있는데 그 미친 사람은 진심으로 해. 그래서 이게 피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물론 이 사연에서는 이 주민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식이 부족해서 그냥 식물하고 흙을 그냥 이렇게 버린 거긴 하지만 물론 그렇게 막 미친 이상한 아저씨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거랑 이 사연하고 별개로 뭔가 좀 다른 사람하고 척지고 사는 게 힘들다 뭐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아저씨는 막 그렇게 막 의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좀 잘 모르는 아저씨인 것 같아. 뭐 이 텃밭이 막 뭔지. 그래서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근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뭐 흙이 뭐 썩었는데 뭐 땅에다 흙에다 다시 뭐 뿌리면은 다시 섞여가지고 그냥 그 동물의 숲처럼 다음에 그 정상적인 흙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채팅창을 봐달라고요? 왜요? 채팅창을 왜 봐요? 뭐라고 하셨는지 봐야겠다. 아, 사연자가 왔대. 사연자가 어딨죠? 아, 뇌절 오소리님? 뇌절 오소리님 어디 계세요? 아, 여기 계시다. 사연 보낸 뇌절 오소리입니다. 관리실 문의했는데 이미 베란다 흡연으로 윗니 윗증에서 신고 넣었더라고요. 관심 감사합니다. 아, 이미 베란다에서 흡연한다고 윗층에서 신고 때려서 좀 원래 좀 트러블 메이커네. 이렇게 관리실 통해서 보통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층간소음 있어도 직접적으로 항의하면은 안 좋아가지고 결국 관리실 통해서 하고 관리실 통해서 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봐도 좀 매너가 없는 사람이네 애초에. 자, 다음 사연입니다. 해피엔딩 됐으니까 뭐 좋네요. 풍성한 방곱슬님의 사연입니다. 침착맨 라디오 진행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표준어 규정의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는 발음을 가만히 듣고 있지 못하는 발음 악당입니다. 표준 발음법에 표기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발음을 하는 것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올바른 발음법으로 고쳐줍니다. 집에서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집은 마당에 닭을 키우고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닭이 흙을 쪼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닭이 아니라요, 닭이, 흙을이 아니라 흙을이라고 읊조립니다. 어머니께서 처음에는 그래, 닭이 흙을 됐냐? 라고 말씀하시며 올바로 말씀해 주셨지만 역시 쉽게 고쳐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잘못 발음하실 때마다 교정을 해드리다가 결국 열이 받으신 어머니로부터 등짝 후려치기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들리는 표현으로는 갑시, 갑이 나간다 할 때 갑시, 빚, 빚질 때 하는 말, 빚이,
무릎이. 무릎이를 무릎이라고 하면 되고 무릎피라고 해야죠. 무릎피. 피읍 받침이니까. 저도 무릎이라고 그러거든요. 무릎이. 무릎피라고 해야 돼요. 끝. 엔드. 엔드라는 뜻의 끝이를 끝이. 끝이라고 하면 안 돼요. 끝이. 어버이 무릎에 우리가 지금 빚은 그 값에 끝이 없다가 맞는 발음입니다. 어버이 무릎에 우리가 진 빚은 그 값에 끝이 없다. 심창맨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오려고 할 때는 옷이나 팔꿈치로 가리고 왔어요. 랜선 감염 때문에. 추신 주민님은 비교적 잘 발음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발음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의식하는 말하면서도 아 이게 잘 안 된다. 그 햇빛 할 때 빛 있죠. 빛. 라이트. 빛. 빛이. 빛이를 빛이라고 그래. 빛이. 아 빛이 세다. 햇빛이 세다. 이렇게. 햇빛이 세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어. 제가 발음이 좀 약간 새는 게 있더라고요. 아까 그 말씀드린 뭐야? 무릎이. 무릎이처럼 무릎이 빛이 이런 것처럼 좀 새. 이게 근데 전라도 사투리인가? 으랑 으도 좀 잘 못하는데 저보다 저희 부모님이 진짜 못해요. 저는 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부모님은 으라고 그래. 으. 의사. 좀 사투리 느낌이 있죠? 의사 뭐 사투리 느낌인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리고 계속을 계속이라고 그래. 계속. 계속이 아니고 어의를 쓰는 듯한 계속. 아무튼 잘 감사합니다. 어버이 무릎에 우리가 진 빚은 그 값에 끝이 없다 라고 해야 돼요. 자 숨숨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제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꽃집에 갔다가 빌런 짓을 저지른 일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 생신을 맞이해서 아버지 생신을 축하드리는 꽃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취하는 곳 근처의 꽃집에 가서 꽃 배달을 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 꽃이 잘 배달되었는지 물어봤는데 아버지께서는 꽃 배달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의아한 마음에 꽃집에 다시 방문했더니 꽃집 사장님과 꽃 배달하시는 남편분께서 절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시는 겁니다. 사장님에게 자초증을 들어보니 제가 보낸 꽃 선물을 아버지가 아니라 때마침 집에 계셨던 할머니께서 대신 꽃을 받으셨는데 제가 그 꽃에 끼워놓은 쪽지에는 둘째 아들이 보냄... 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 문구를 보고 할머니께서는 내 둘째 아들이 죽은 지 한참 됐는데 무슨 둘째 아들이 꽃 배달을 시켰다는 것이요? 라고 돌려보내셨던 거죠. 그 말을 들은 꽃집 사장님은 너무 놀라서 자신들이 받은 꽃 배달 주문은 사실 사람이 아니라 컷신이 한 게 아니냐며 저에게 방문하기 전까지 제가 방문하기 전까지 공포에 떨고 계셨다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꽃집 사장님께 사과를 드리고 어찌저찌 설명이 잘 되어 아버지 생신 꽃은 무사히 다시 배달되었습니다. 꽃집 귀신 빌런이 돼버린 나. 이야기의 교훈은 선물을 보낼 때는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럼 침바. 야 이거 웃기다. 훈훈하면서 웃기다. 그죠? 이 빌런이라는 게 사실은 빌런 특집을 하면서도 좀 우려했던 게 좀 누군가 좀 이상한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고 이상한 사람이면서 좀 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좀 혐오를 하게 되는 그런 게 많을 것 같다는 좀 우려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뭐 고민 상담도 있고 그리고 뭐 실제로 좀 유쾌하게 풀어내는 웃긴 이상한 사람도 있었고 좀 심각한 사람도 물론 있었고 그리고 좀 이런 스타일의 좀 훈훈한 좀 아기자기 알콩달콩한 사연도 있네요. 그래서 좀
그 이름을 써놓으시고 다음부터는 하시면 좋겠네요. 그 지금 청취자분들도 그리고 뭐 꽃도 배달해 주시고 정말 기특한 자식입니다. 자, 오늘 다양한 빌런들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진짜 기억에 남는 빌런은 저는 좀 임팩트가 좀 큰 그 대리님, 대리 빌런이 막 아무거나 막 까보고 막 하는 그 대리 빌런이 좀 크네요. 아무래도 이게 좀 임팩트가 컸어요.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 사실은. 아니 아무리 좀 막 한다고 하더라도 남의 거를 그렇게 쉽게 까도 되는 건지. 자, 채팅창에는 막 대리 빌런 진짜 욕이 절로 나옴. 그리고 최고의 빌런으로 선정된 대리 빌런 그 제보자에게는 제보자가 아니죠. 그 대리 빌런이죠. 대리 빌런님께는 소정의 상품으로 침착맨이 인증하는 미친놈 타이틀을 수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해주세요. 그 대리님한테 침착맨이 인증하는 미친놈이라고. 자, 3월 25일 수요일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은 6호 침투부 소장님이 추려주셨고요. 오늘 하루도 든든해지세요. 나, 금연. 나에게 흡연은 살인이다. 어리석은 인간, 제 폐활량은 53만입니다만. 이 녀석, 선체로 죽었어. 금연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상담하세요. 아씨, 뭔 소리야? 갈리! 이 소리는 벌트부야! 네? 벌트부요? 벌트부란 무엇이냐? 그림을 그리고 싯다운 코미디를 하고 간초라고 검색하지요! 어머어머, 호민이 엄마! 작년 베스트 DJ상 받은 아나운서 알아? 아, 배성재? 그 양반 원래 똑소리나. 장군차 무사고 운전병이었던 거 몰라? 말도 마. 7살 때 지하철을 혼자 타고 다녔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8살에는 혼자 부산 여행도 갔대. 아, 글쎄 지금도 혼자 다닌대. 21세기 국민적 영웅 배성재. 우리는 배성재 시대에 살고 있다. 킹받는 하루였나요? 웃을 일 하나 없었나요? 피곤한 인생인가요? 참은행이라도 가고 싶죠. 안녕하세요, 그때. 반갑습니다.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든든하게 든든해지세요. 내일 하루도 든든하게 매일매일 든든하게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자, 다녀왔습니다. 그 차가 뭐 있어가지고 갔다 왔어요. 1시에 제가 나가야 돼서 한 30분밖에 없거든요. 왜 이렇게 비었죠? 뭐 월드컵이에요. 월드컵은 시간이 애매한데 전장 한판 할까요? 롤은 좀 애매하고 1시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인터뷰가 한 시간 넉넉히 2시간? 근데 밥도 먹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밥을 먹으면 한 3시 좀 넘어서 잠깐 또 다시 키지 않을까. 그리고 어저께 좀 늦게 와서 오늘 좀 일찍 들어가야겠지요. 그래서 한두 시간 또 하다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잠깐 전장. 나 반가운 얼굴이군요. 오늘은 정말 마법 같은 순간이 가득할 겁니다. 자, 선술집 난투는 뭐가 있지? 제피로스 재밌나? 제피로스 한번 할까? 대계장 쓰. 쓰랄. 그 상대는 제이라. 후회하게 해드리죠. 둠해머를 위하여. 둠해머를 위하여. 완소. 완소 써. 이거 내면은 완소로 얘 잡을 것 같아, 그죠? 자, 동전 쓰고.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아씨, 마법사 까다롭네. 이거 되면 죽을 것 같은데.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연구 프로젝트. 다행이네요. 이렇게. 다음에 사코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끼워도. 이거 좋다. 일제 사격.
이거는 그 선술집 난투야. 아 이거 드로 다 했는데 바보. 바보네 바보. 그리고 오른쪽에 나온 거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잡아주고 두 번째 그걸로 해서 빵이야. 두 번째 하고 빵이야 하겠죠? 두 번째 소원 아니네. 이거는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계니까 아니면 이거 할까? 6호가 있어서 요게 제일 이쁘지 않나? 불정 하나 더는 1코가 남아가지고 안 했어. 또 댐들한테 중요하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불기둥으로도 안 죽죠? 필드가? 헐헐. 호스트 이미 얘보다 얘를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긴 우리의 땅이며 우리의 무덤이다. 이런 느낌? 지금 패도 제가 제일 많고 하나 들어 지금 계속 끌려다니죠? 원소 반응을 하고 그죠? 화염소음 말랐어, 지금. 불길이 널 삼킨다. 알았어,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폭풍천야. 소원 카드 나오면 망함. 세 개 나왔으니까 오즈록 나가죠. 이번엔 당신 이겼어. 소원 카드 나왔는데 오즈록 나왔는데 또 소원 카드 나와서 흑기사 나옴. 되게 재미없네요. 카드. 직박이 형님 있다고요? 24분 남았는데 어떡하지? 6700대? 나랑 비슷하네? 근데 여긴 립은 돼요. 근데 얘만 돼. 쓱. 쓱. 개지고 놀죠. 와. 엄마 곰에다가 미쳤네. 이거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찾죠. 페어가 지금 3개인데 4개인데 페어가 4개잖아. 됐다. 잠깐만 안 버프 시키고 내야지. 아닌가? 버프 안 시킬 필요 없나? 얘 어차피 황금 만들 거면. 아닌데 버프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얘는 황금이 별로 의미가. 얘를 팔고 얘를 내는 게 낫지. 얘는 황금 필요 없잖아. 막스나 필요합니다. 막스나 필요해요. 쥐는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쌉 하나 팔고 얘 하나 넣어서 여기다 하나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찌.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기계는 필요 없죠. 이거 필요 없는데 기계라서. 이거 팔어 일단. 쌉 하나 팔고. 이거 잡다는 거야. 이거 올리지. 히드라를 팔았네? 이거 왜 여기에 가치를 두지? 페어 때문에 그런가? 어차피 여기 이 자리는 리븐데어 나오면은 무조건 리븐데어로 바뀌어요. 리븐데어 찾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병건 3분지게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찌꺼기. 찌꺼기라서 얘 20 올라가는 거 좋죠? 돌리고 이거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돌리고.
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얘보단 좋아. 이거 하나 사놓죠. 어차피 그 사자는 다 팔아야 돼서 돌리고 기계니까 이거 기계였으니까 돌리고 돌리고 맥스나? 난 맥스나가 맞는 것 같은데? 기계니까 이거 의미 없잖아. 이거 슬라이도 빨리 팔어. 그냥 슬라이 팔고 두 개 넣죠. 슬라이 팔어 그냥. 이거 지금 스탯이 이게 버프되는 게 얼마나 차이 나는데. 슬라이 팔아요 빨리. 제발 슬라이 팔어. 이거 제발 팔어. 여기다 이거 지금 붙으면은 88에다가 얘 붙은 거에다가 18 붙는데. 뭐야 좋은 건가? 항보를 생각해서 안 한 건가? 이겼네? 내 파인 거 못 봤나 봐. 지금 사자를 페어 띄우려고 계속 안 파는 것도 아니고 사람인 거. 돌리고 기계 의미 없어요 이거. 제발 팔어. 돌리고 제발 돌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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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나? 궁극적으로 얘 쳐내야 되거든? 얘 쳐내고 곰도 쳐내야 돼. 됐다. 아 안 샀네? 맥스나 사지 그냥. 맥스나 사고 쳐내고 올리고 쳐내고 올리고 이거 빼고 이거 놓는 게 훨씬 난데. 아닌가? 엄마 곰 이게 둘이 세트거든? 얘 쓸 거면 얘도 쓰는 건데. 어? 이거 좀 팔아 좀. 이거 좀 어? 누군데? 됐어 됐어. 팔고 사고 올리고 이거 제발 잽 좀 팔아. 잽 좀 잽 팔아. 영능도 안 썼어. 치과 의사. 나 애매한데 게임하기가. 구경만 할게요 그냥. 안 되겠다. 영능 누르고 야수로 바꿨으면 잽을 이겼을 것 같은데? 아닌가? 기계인데 영능을 안 했어요. 오늘 인터뷰 제가 인터뷰하는 거라 방송이 안 나. 안 하시네? 하세요. 구경하게.
알았어, 스타스가. 오케이. 저는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14분 남아서 그냥 구경하다 갈게요. 민기석 준비되셨나요? 민기석 다음에 다시 얼려버리기. 불러보실 수 있게 유지해둡죠. 토큰 얼려버리기. 자당 무도가 이게 K가 5코 타이밍에 업하면서 김을 하나 놓을 수 있어가지고 토큰용으로 하는 것 같아. 어차피 2성 빨리 올리고 하나 올리면은 그것도 그 토큰이 돼가지고 그거 팔면서 또 하나 여유있게 살 수 있어서. 그죠? 핫 그 지도자 같은 건 나오면 좋죠. 그러다 카드가까지 나오면 저거 무조건 황금이거든? 삼성 황금 나오거든? 삼성 황금이 어떻게 되냐면 올리 사고 하고 팔고 올리고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사고 되나? 일성 부족한가? 일성 부족하겠다. 다음 판 해야 되나?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안 주죠. 원하는 거 안 주죠. 기억에서 원하는 거 안 주죠. 인프도 뭐? 어? 인프도 뭐 안 하네? 되게 좋은데? 초반에?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걸 비겼어요. 잘 싸웠어.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제 생각에 앵매를 사고 돌리고 저 찌꺼기 하나 바로 삼성. K인데 업이 제일 빨라. 귀속말을 축하만 받고 코드가 들어오지 않았음을 도네이션으로. 그래요? 내가 다 보내드렸는데 귓말이 차단됐나?
지금 가나요? 지금 귀속말 했거든요.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됐네. 예, 이거 쓰세요. 제가 보낼 때 누락됐나 봐요. 죄송해요.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청동용. 기계 쪽으로 굳혔죠. 지원부 요청 완료.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체력 없는 애가 이겼네. 청동룡 진짜 개사기야. 그죠? 저 없어져야 돼. 청동룡 자리도 안 차지하면서 찌꺼기 확실하게 남기고. 히드라는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용냐멀 세트긴 하거든. 이거 용냐멀 세트거든. 용냐멀 세트 하려면 하고. 그러면 이거 두 개 처분. 요거까지 들어가면 좋으니까. 왜냐면 이제 버프가 사성에 나오잖아, 용냐머리. 그럼 이것까지 버려? 그리고 자리 하나 더 필요하거든? 버프 해주려면? 그럼 얘는 버리고. 아니면은 얘는 사지 말고 두 개만 사기? TKDALS28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셨나 보다. 여러분들 저 가야 될 것 같아. 안녕. 이따 2시간 뒤에 있어요.